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수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해설을 할 게 있어서 스튜디오로 옮긴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제품 안내도 해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프랑스 개찍기 회사인 키모사의 시그니처 제품 휴대용 다기능 환경 개찍기 MP210이라는 제품입니다. 구성품부터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커다란 케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구성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영문 매뉴얼 제품 본체. 이 제품이 이제 MP210이라는 휴대용 측정기예요. 이제 측정 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케이블. 요거는 베인 풍속기, 바람개비 풍속기고요. 요거는 아마 온도를 측정하는 PT100 온도 프로브인 것 같습니다.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리콘 호스도 들어있고요. 요 제품은 그 키모 본사에서 데모로 빌려온 제품이에요.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키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충전기, 데이터 및 충전 케이블, 스트랩입니다. 이거를 의대에 연결하나? 의대 최신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아무튼 몸에 대보면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일단은 이 제품을 왜 다기능 환경 개찍기라고 설명을 해드렸는지 하나하나 제품 구석구석 보여드리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MP210이라는 제품은 본체 위에 두 개의 프로브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제품 전원을 켜고 한글화가 또 되어 있네. 자, 측정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측정 불가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나씩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프로브를 위에다 꽂고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온도부터 꽂아볼게요. 꽂으면 소리가 딱 나고 바로 온도가 표시되죠. 오, 반응 속도도 빠르죠? 이렇게 하면 체온 측정도 되나? 빌려온 제품 같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차마 겨드랑이에 프로브를 빼면 또 측정 불가라고 표기가 돼요. 저 메인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겠네. 그럼 여기다가 풍속계를 한번 꽂아볼게요. 또 뭔가 삑하고 연결된 소리가 나죠? 그랬더니 두 가지 채널이 표기가 됩니다. 풍속과 온도가 동시에 삑하고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이 베인 풍속계가 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풍속을 테스트 해보죠. 그럼 이제 입김의 풍속과 입김의 온도가 측정되는 것을 방금 실시간으로 보셨을 거예요. 온도계를 연결하면 휴대용 온도 측정기, 그 다음에 풍속계를 연결하면 휴대용 풍속기가 되는 다기능 환경 개찍기예요. MP210이 사실 가장 유명한 이유는 이 모듈에 있습니다. 이 모듈은 압력 센서를,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모듈이에요. 지금 모델 시리얼 넘버 가리고 이 모델명이 MPR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 범위가 플러스 500에서 마이너스 500 파스칼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차압 모듈 센서입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뿅. 자, 압력과 온도가 나옵니다. 차압 센서를 꽂았는데 왜 압력과 온도가 나오냐? 이 모듈 위를 보면 전용의 프로브 말고 이렇게 서머커플 온도 센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빨리빨리 넘어갔지만
요 피트백 온도 센서, 그 다음 베인 프로브의 온도 센서, 주거로 꽂은 K타입 온도 센서 모두 비슷한 측정값을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잘 측정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압력 센서, 온도 센서를 꽂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같이 꽂으면 얘 네 가지의 파라미터가 동시에 측정 가능한 거죠. 인식률도 빠르고 조작할 것도 별로 없어서 상당히 좀 편리한 제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한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편집자님 요거 확대 화면으로 좀 전환 좀 부탁드려요. 이제 측정 화면에서 요 밑에 있는 걸 보면 채널로 들어가면은 MPR500에는 압력과 온도가 달려 있고 요 기계에는 풍속 온도가 달려 있다. 이렇게 채널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다음 기능은 뭐가 있나 봅시다. 자동 0점은 대기 중에서 자동으로 0점을 잡는 기능인 것 같고 데이터셋은 이게 자동 데이터 저장을 시작을 해야지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 저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원을 켜고 끝날 때까지 그대로 그냥 저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저장한 것을 바로 인쇄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한글로 돼 있어서 조작이 어렵지 않네. 설정 값을 한번 볼게요. 이제 파라미터 별로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몇 번 채널 번호에 있는지 뭘 먼저 표기할 건지인 것 같고 저 압력 모듈 같은 경우에는 측정 단위가 많아요. 지금 요 수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 미리바, 헥토파스칼 이건 뭐야? 아, 저 압력은 단위가 너무 많아. 킬로파스칼 좀 범위를 좀 하면 안 되나? 파스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스칼로 바꾸니까 이제 분해는 첫 번째 짜리까지 표기가 가능하고 수주 밀리미터로 바꾸면 분해는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품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기능이 이렇게 결국에는 요 하나의 모듈형 제품에 어떤 프로브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뭐 형태가 바뀌는 아주 카멜레온 같은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품 시연을 위한 장비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압력계는 잘 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좀 측정을 제품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그 월간 개측기 구독 좋아요. 이거 요새 유행하는 게 조택구라고 있습니다. 조택구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